어젯밤 이곳엔 여기 다섯 명 외에 다른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맞죠? 누웠어? 여자. 아니야, 그 무슨 소리야. 여긴 남자 숙소인데. 연습벌레인 강준영이 중요한 팀 평가를 앞두고 익숙한 텐트 아니라 불편한 바깥에서 잤다는 건 그날 밤 손님이 있었다는 증거. 남자 숙소에 찾아와 공개된 바깥에서 만나야 하는 손님이라면, 게다가 모두가 비밀로 해버린 허가받지 못한 방문자라면 100% 여자가 아닐까? That's right! 이건 글자 조합 편지를 작성하고 남긴 범인의 시크릿 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입술만 찍어서 들키진 않을 줄 알았겠지만 이 난이들이 스캐너를 통해 다 잡아낼 수 있죠. 작고 도톰한 입술의 형태는 확실한걸. 따라서 강준영이 안에서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아서 밖에서 잤다는 정원의 질문은 거짓. 너희들 말 안 한 게 있다면 지금 말하는 게 좋아. 누군가 다른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다면 그건 심각한 범죄야. 수사방해! 규정 위반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었는데. 합숙 기간 중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거든요. 며칠 전에 준영이 여자친구가 찾아와서 부탁했거든요. 준영이 생일날 몰래 찾아와서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고 싶다고. 아마 파티만 하고 갔을 거예요. 아마? 네, 저희는 내일 일정이 있어서 2시엔 다 잠들었거든요. 여자친구는 2시 반쯤 온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준영이한테 밖에서 자라 그랬어요. 지금 실종 당시 강준영 군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 연습생들 합숙소에 여학생이 있었다는 걸 기자나 팬들이 알게 되면 우리 진짜 그대로 다 아웃이거든요. 맞아요, 팬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사생들도 많아요. 특히 준영이 사생 팬덤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말도 못해요, 진짜. 그 여자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봤을 때 미래고 교복 입고 있었는데. 아, 민태희예요. 미래고 민태희. 어, 나도 알아요, 민태희. Me too. 미래고 같은 명문고 학생에 예쁘기까지 하더라고요. 관계자의 출입금지라서 만나지도 못하는데 매일같이 와서 얼굴 보고 가고. 그런 착한 여자친구가 준영이 납치할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너를 볼 수 없는 건 진실 속에 감춰 있기 때문. 계속 너의 맘을 숨겨두고 침대 성분이 검출됐고 휠체어 자국이 발견됐다는 것. 단순 가출이라는 납치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That's right. 여자친구인 태희가 왔다는 2시 반부터 새벽 6시 사이에. 태희든 누구든 준영을 납치했다면 당연히 CCTV에 찍혔을 거고. CCTV를 통해 강준영 실종 추정 시간에 용의자가 있었는지 여부만 입증된다면 간단히 해결된다는 말. 누나, 생각보다 간단치 않아. 왜? 내가 던진 유도 지문에 걸려든 연습생들의 진술로 어제 여자가 있었다는 건 확실해졌지만. 소라, 유도 지문이었어? 이 편지의 입술 자국이 여자라는 것도 맞지만. 맞지만? 맞지만? 이 편지의 작성자는 여자가 아닌 남자야. 하지만 분명히 그 입술 지문은 여자가 맞다고 나왔잖아. 맞아. 하지만 여자로부터 입술 지문을 취득한 편지지에 조합 문자를 붙여넣은 가능성이 있고. 편지의 작성자가 여자가 아니란 이유? 아마 그 시를 좋아하는 여자가 없어서? 난 여자가 아닌가 봐. 난 그지 좋던데. 뭔가 마음 한편이 찡해지는 게 엄청 슬프던데.
네 가설이 무너지는데 0.1초 걸렸다. 하지만 우리 오성이 직감이 틀린 적이 없으니 좀 더 조사해보면 알겠지. 아 그래, 까짓 거 범인은 여자 아니면 남자 확인해보면 땡 아냐. 땡 아냐. 아, 부르셨어요? 네. 네. 미래경찰서 옥진경 형사입니다.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고민하던 참입니다. 무슨 일이죠? 안으로 가시죠. 이게 합수도 현관 CCTV인데 보시다시피 부서져 있습니다. 누가 부순 거죠? 정은우? 네, 정은우 선생 맞습니다. 인기 순위 1인 강준영에 이어 2위죠. 저도 밀리스타 공연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곤란한 일이, 이걸 방송국 쪽에 알려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형사님이 오셔서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로 성의 직감이 맞아 들어가는 건가? 준아, 직감으로 보면 추리하지 마. 위험해. 하지. 맞나? 왜 다들 나한테 그래? 준영이가 없어졌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 경고장이라는 편지 어젯밤에 네가 보고 있었잖아. 그걸 읽은 강준영 군은요? 아직 안 가셨어요? 그 저희끼리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소리 지르더라고요. 야. 그건 또 뭐야? 진짜 경고장이냐? 언제 죽여버린다 진짜. 그 편지 어제 네가 준영이 자리 놨잖아. 경고장. 너 준영이 어디로 데려갔어? 말 안 해? 자, 진정들 하고. 무작정 사람을 몰아붙이면 못 써. 은우가 틀림없다고요. 내가 준영이 납치한 거 맞다고요. 은우가 왜? 정은우, 강준영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데?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준영이랑 은우 사실 평소에 사이 안 좋았어요. 1, 2, 3, 4, 5. 연습 끝나면 그때 얘기해. 그때 하면 야, 니네 뭘 따로 연습해? 다 같이 맞춰봐야 될 거 아니야. 야, 은우야, 준영이랑 사이 안 좋아? 너희들 왜 그래? 몰라. 몰라? 내가 왜 이런지 진짜 몰라! 그 착하고 백은 준영이가 유독 은우만 싫어하더라고요. 대체 왜 준영이가 은우를 싫어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은우야, 너 진짜 준영이한테 복수하려고 일 꾸민 거야? 대답 안 해? 어? 준영이 지금 어디 갔어? 너 진짜 준영이 납치라도 한 거야? 너 이대로 결승까지 망칠 생각이야? 복수도 하고 싶고 준영이가 없으면 은우 네가 탑이 되니까. 그래서 준영이 어디 납치한 거지? 너 어차피 우리가 신고 못한 것도 뻔히 알 테고. 그래, 내가 그랬어. 내가 납치했어. 나는 정우는 임의동행해서 정식 조사해볼 테니까 우린 민태희 알리바이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음악아, 안녕. 피아노 좀 치네. 나 왜 불렀어? 저 태희야, 혹시 남자친구 있어? 죽을래? 뭐라고? 똑바로 다시 말해봐. 미래스타 501 강준영이 너 남자친구야? 너희들
내 뒷조사하고 다녀? 그럼 나도 너네 뒷조사 해볼까? 야, 우린 털어봐야 먼지만 나오거든. 맞아, 우리 여자친구도 없어. 뭔 소리야? 얜 진짜 못을 맞는데 난 아니고. 웃기고 있네. 니랑 나랑 붙어다니는 지가 10년인데 니가 여자친구가 어딨냐? 7살 때부터 한 입만 돌았죠. 아유 지겨워 죽겠다 진짜. 야, 내가 언제 그랬냐? 니가 그랬지. 한 입만 돌았... 아유. 어제 합숙소 가서 준영이 만났지. 2시 반에. 그건 비밀인데 어떻게 알았어? 우리들은 악동 탐정. 모르는 것 빼고 다 안다. 맞아. 2시에 합숙소 가서 생일 파티로 케이크에 초 불고 새벽 3시에 택시 타고 집에 왔지. 증명할 수 있겠어? 티머니로 찍었을 텐데 한번 볼래? 여기 새벽 3시 10분 맞지?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는데? 강준영 아무래도 납치된 것 같아. 준영이가 납치가 됐다고? 범인은? 요구하는 게 뭔데? 똑바로 말을 해봐. 아직 없어. 범인의 목적도 동기도 아직 모르겠어. 은우는? 아, 은우 어디 있는데 지금? 은우는 왜? 은우, 나 좋아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집착해. 은우가 그랬어. 준영이한테 슬픔을 선물할 거라. 준영이 제가 납치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묶어놨죠. 정은우, 잘 들어. 허위 진술이나 자백도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야. 제가 왜 거짓말하겠어요? 목적도 동기도 분명한데. 준영이만 없으면 제가 우리 조인 1순위가 돼요. 그래서 준영이 납치했어요. 준영이 지금 어딨어? 말할 수 없어요. 너 이거 지금 납치에 감금해. 완전 중재 중에 중재야. 지금 자백한 걸로 자수의견 낼 테니까 준영이 위치 당장 말해. 은우야! 지금 비공식 수사 중이죠? 이대로 미래에서 더공인 결승 생방송 나가겠어요. 거기서 우승하면 그때 준영이 풀어줄게요. 그 이전에 못 풀어줘요. 정말? 아니면 강준영 이대로 영영 사라지게 할까요? 참 그것도 좋은데. 야, 들어오시죠. 당신들 대체 뭐야? 들어오시면 안 된다. 정훈 학생 변호사입니다. 임의동의 불법입니다. 지금 당장 정훈 학생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학생을 잡아들여? 당신 상관 나오라 해. 아, 여기 지금 은우 아버지랑 변호사랑 와서 은우 데려갔어. 은우가 범인인지 아닌지 은우네 집에 가서 단서라도 확보해야 할 뿐이야. 알았어. 바람같이 잘 있단다. 근데 오빠 지금 집에 없는데. 괜찮아. 우리 오빠 심부름 왔어. 컴퓨터에서 뭐 좀 지워달라 그러던데. 방송국에서 지부를 취재 나올 텐데 좀 데인저러스한 파일이 있다나 뭐라나. 안 그래도 오빠랑 전화가 안 돼서 엄마가 회사에 전화해보라고 했었는데. 공연 며칠 안 남아가지고 핸드폰 전부 압수됐대. 근데 오빠 방은 어디야? 거기 그러고 서 있으면 오빠 컴퓨터를 못 지우는데? 그게 좀... 막... 어려워서... 뭐야... 끝나면 말해주세요. 오케이. 강준영을 납치했다는
정은호의 순수한 자백이라. 납치에 필요한 정보를 서치하고 장비들을 구입한 기록들이야. 그럼 역시 정은우가 강준영을 납치한 게 맞는 건가? 이거 좀 이상한데? 뭐가? 이 컴퓨터 해킹된 거야. 해킹? 누군가 해킹 프로그램으로 서치 기록이랑 구입 기록들을 조작한 것 같아.